네, 안녕하세요. 봉수입니다.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죠? 비가 엄청 오고 있는데, TF랑, 그 다음에 AG. 이 두 제품이 지금 비가 왔는데, 여기 물이 고여있진 않아요. 고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테스트를 하면, 그립이 어떤 식으로 서로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비가 오늘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도 리뷰를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지? 뭐 미끄러지는 거 안 미끄러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데스포르치랑 그다음 이제 인조 가죽이어서 방수가 상단부는 뭐 상당히 약간 된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입니다. 그러면 요 두 제품을 가지고 뭐 러닝이나 그 다음에 드리블, 왜냐 드리블이 이제 중요한 게 일단 패스나 이런 킥이나 이런 거는 그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제 드리블을 해본다든지 이제 러닝을 해보면서 그립이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립감이, 그리고 그립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AG랑 그 다음에 TF를 가지고 방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데스포르치를 착용을 했습니다. 데스포르치를 착용을 하고 러닝과 드리블 위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데스포르치를 가지고 이래저래 움직여 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움직였을 때 느낌이 뭐냐면, 이 정도 지금 비가 내려서 잔디가 젖어 있는 상황이 나고,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편이어서 굉장히 미끄러울 거라고 예상을 했던 TFI에 아웃솔이 잘 견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데스포르치 TF 정도도 해도 일반적인 드리블 움직임이나 이런 데서 전혀 미끄러움이 없어요. 물론 데스포르치 TF가 그 그립성이 굉장히 좋다는 원래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제나 이런 데서 데스포르치 슈즈가 갖고 있는 특유의 단단함 같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급경향 전환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네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물론 이게 아슬레타나 캐피템을 씌웠을 때도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데스포르치 정도의 TF만 되더라도 요 정도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미끄러운 소리가 나죠. 그래서 미끄러질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뛰어보면 그런 것들이 거의 우려할 필요가 없다. 아마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비가 온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또 못 파는 거는 그라운드를 아무 생각 비가 보통 TF가 뭐 킥을 할 때 짚는 말에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냐. 물론 코너킥 같은 거 찰 때 캐피탄이나 아스레타 신으신 분들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게 없지 않아요 분명히. 근데 지금 이 정도에서 사실은 내 소리치 언더가 신어도 아무 문제 없다. 코너킥 찰 때나 이런 킥을 할 때 결국 짚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식스 에이즈를 신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식스 에이즈를 DS 라이트 에이즈 퍼스트 모델이고요. 1번 TF랑을 신다가 지금 아식스로 스터드로 넘어오고 나서의 느낌 차이가 뭐냐. TF하는 여기에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스터드가 많기 때문에 지면에 그립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넓고 폭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스터드 신발들은 기본적으로 이 TF에 비하면 그라운드에 닿는 면적이 작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많은 분들이 킥력 손실, 킥력 손실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 보시면 이 두 제품상은 그립의 차이, 그립을 발생 차이를 발생시키는 면적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데스포르치가 좋은 거는 이 고무의 배합이 일반적인 아슬레타나 그 다음에 그 뭐지 캐피텐 이런 것보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생고무 창의 강도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아웃솔의 형태나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면적과 이 아식스 제품의 면적이 차이가 나죠.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에 닿는 표면의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1차적으로 그립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뛰어보면 어떨까? 끈을 다시 묶고 움직여보겠습니다.
드리블 연습하니까 너무 힘들어. 속이 나빠서. 어떠냐? 역시 이것도 그립이 좋아요. 그립이 좋은데 면적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립이 좋으냐? AG 제품이 이 그립을 발생시키는 요인 TF랑 다르다는 뜻입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방향전환 같은 것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안경을 좀 쓰고 할게요. 자, 이 두 개의 신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TF와 푸사라로 불리는 제품이고 하나는 AG예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5mm 이하의 스터드를, 짧은 스터드를 갖고 있고 요거는 10mm 정도의 스터드를 갖고 있습니다. 10mm, 8mm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제품인데 요 두 제품 사이에 지금 그립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여기 이 정도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는 이 과정에서 그립 차이를 만드는 거. 기본적으로 인조잔디, 마른 운동장이라 그러면 인조잔디의 경우에 그립 차이를 발생시키는 소재에 따른 마찰력의 차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물이 내리게 되면 TF인 경우에는 고무창과 그 다음에 나일론인 이 인조잔디 사이에 마찰력을 이용하는 경우고, AG인 경우에는 모든 스터드의 존재의 이유는 잔디의 길이에 이 스터드가 박힌다는 전제 하에서 그립이 발생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인조 구장에서도 완전한 터프 구장, 다시 말하면 카페처럼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잔디의 길이가 있을 테니까 그런 구장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TF도 결국 스터드 형태로 뛰고 있어야 돼요. 그립 확보를 위해서. 왜냐하면 터프화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아예 여기 인도어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발의 범용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이야기는 다양한 인조잔디에 대응이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G의 그립을 만드는 것은 뭐냐, 말씀드렸지만 AG는 기본적으로 잔디의 길이 좌우를 해요. 우리가 천연잔디인 경우에도 SG, FG로 나누고 그 다음에 무른 구장과 약간 딱딱한 구장으로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스터드가 어느 정도 박혀서 잔디 길이에 대비를 했을 때, 뭐 국제 경기가 만약에 10mm 잔디, 20mm 파일이 사용된다 그러면 그러한 구장에 스터드가 충분히 박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환경에 잔디와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의 환경을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그립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스터드의 길이를 선택을 하는데 그게 13mm냐 16mm냐 뭐 10mm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G인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잔디의 길이가 있는 경우에, 잔디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잔디 길이와 잔디의 무른 정도에 비례해서 스터드의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인조잔디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정을 했을 때 모래가 없기 때문에 스터드가 잔디 이하로 박히진 않는다고 가정을 해서 최대 스터드의 길이를 10mm 정도로 제한을 해놓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짧고 아예 짧아지면 그거는 TF로 가고, 아예 잔디의 파일 길이를 감안을 했을 때 그것보다 잔디의 길이가 더 길다고 하면 그거는 FG나
스터드 길이가 10mm 이상 된 제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이제 FG, LG 같은 표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가 이 인조구장에 물이 고여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테스트를 하게 되면 데스포르치는 그립력이 워낙 좋은 제품이고 단단하기 때문에 안 미끄러졌었어요. 근데 AG도 물론 안 미끄러집니다. 안 미끄러지는데 두 제품은 스터드와 미드솔의 여부 차이에 따라서 지면을 밟았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잔디 길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 전체적인 그립에서는 어떤 게 더 우수하냐,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비슷한 그립력을 보여준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는 그립 면적이 전체가 커졌기 때문에 지면 컨택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는 단순 그립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스터드가 파일이 막히기 때문에 여기 스터드가 여기에 면적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 아마추어들이 이런 인조구장에 살 때 어떤 쪽이 더 좋으냐 아니면 더 안 미끄러지느냐 하는 거를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개의 경우에 우리나라 인조구장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요 정도 구장이면 대부분의 구장에서 이런 종류의 TF를 신는 게 낫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여기에 있는 데스포르치 생고무창과 그 다음에 그 캡텐이나 아슬레타 사용되는 게 다소 다르긴 하니까 그 부분에서의 차이 때문에 이제 아슬레타 이런 걸 신게 되면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키 신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미끄러지는 분이 계시긴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터드의 크기, 형태, 그 다음에 소재 고무 배합률 뭐 이런 게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AG를 신는다고 해서 미끄러짐의 정도를 어느 정도 이 스터드 길이에 따른 차이를 AG가 보강해 줄 수는 있어요. 다만 그때 전제는 뭐냐면 어쨌든 AG 스터드는 TF의 스터드보다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AG 스터드의 길이가 TF처럼 3mm에서 5mm 이하인 경우로 형성이 되고 스터드 개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재가 바뀐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좁은 아웃솔 바닥 면적을 감안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TF보다 그립이 좋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 스터드 길이와 이 스터드 길이가 서로 같은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로 같은 길이라고 하면 당연히 형태상 구조상으로는 이쪽이 더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 제품과 요 제품의 TF랑 AG를 가지고 우리가 그립을 비교를 해서 비 오는 날 안 미끄러진다 어떤 쪽이 그럴라 그러면 TF랑 AG 스터드는 스터드 길이차가 발생을 해야 돼요. 길이차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동일 그립이 똑같이 형성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스터드 아웃솔 모양에다가 데프니브가 주장하듯이 AG 플레이트를 몇 개 끼운 거랑 그 다음에 이 구조에서 AG 플레이트를 끼우고 고무를 몇 개를 반대로 완전히 그러니까 데프니브가 설계한 아웃솔 방식의 정반대로 기본적으로 AG인데 거기에 고무를 몇 개 끼웠을 경우에 그립력을 비교한다 그러면 그립 차이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젖은 운동장에서는 거의 마른 운동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운동장이 젖어 있지 않으면 이 두 제품의 길이 차를 감안하더라도 이쪽이 미끄러져요. 왜냐, 잔디가 짧을수록 여기는 그립을 발생시킨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조잔디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TF화 쪽이 유리해지는 거고 인조잔디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AG 스터드가 불리해져요 그립에서. 그렇기 때문에 데프니브가 설명하는 그런 설명은 완전히 오류인 거고 지금 AG랑 이제 TF 약간 비오는 구장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은 뭐가 결정을 하느냐, 결국엔 잔디의 상태가 결정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AG를 신을 것이냐 FG를 신을 것이냐 그런 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면 신발 그 자체가 아니라 잔디의 상태라는 거예요. 잔디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잔디의 바닥에 어떤 소재들로 부술이 되어 있는지 쿠션 매트가 들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그립을 좌우한다 이거예요. 이 딱딱한 콘크리트 위에 보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쿠션 패드 같은 것들이 깔려져 있고 그 위에 푹신푹신하게 인조잔디가 구성되어 있냐 이런 모든 것들이 슈즈를 신었을 때 그립력의 변별성을 가져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스터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마랑구장인 경우에는 아웃솔의 단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고무의 배합률이 높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5mm 이하인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그립에서 유리하고 잔디 길이가 길어질수록 잔디 길이가 짧아질수록은 스터드의 길이가 길수록 불리해진다 그립에서 그 소재 차이 때문에 다만 비가 오게 되면 잔디 길이의 영향을 받는데 AG와 TF 사이에 스터드의 길이가 TF보다 유리한 게 좋다 하는 점이에요. 그거 정도만 명시. 그래서 스터드의 길이 차이가 TF랑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AG 제품이나 FG 제품의 스터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런 것들은 그라운드 환경 그리고 잔디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슈즈의 종류가 달라져야 된다는 기본 원칙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그 데스포르치랑 그 다음에 이 아식스 AG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고 지금 이제 물이 좀 고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물이 고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으라고 봐요. 이 실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 오는 날에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실험이다. 지금 이제 여기 잔디를 보면 중간에 물이 고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이 고인다고 하더라도 기본 그립상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그 에이지 스터드들이 유리해지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TF 스터드들을 우리가 신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부 요소들은 뭐냐면 그립을 발생시킨 요소가 소재와 이 TF화 소재와 그 다음에 인조잔디의 소재 차이에 따른 마찰력 차이인데 여기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찰력의 일부를 상실시킨다. 직접적인 터치가 아니라 물을 매개로 해서 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도 그립이 훌륭하게 나온다. 이 제품인 경우에. 데스포르치인 경우에.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비 오는 날 지금 이 리뷰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이 TF랑 비가 올 때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으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운동장이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을 했어요. 비는 약간 잦아들었는데 그러면 이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소리가 어떤지 TF들이 어떤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물이 엄청 고여 있는데 여기도 지금 물이 고여 있죠. 이렇게 고여 있는데 그립 차이는 크게 안 생겨요. 다만 공이 안 굴러갈 뿐이에요. 공이 물의 저항에 의해서 잘 굴러가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데스포르치 TF의 아웃솔의 단단한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러한 실험을 만약에 제가 스레타를 가지고 실제 게임을 뛰면서 했다 그러면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미끄러짐이 인조잔디 상태가 잔디의 파일이 짧은 경우에 여기는 이 데스포르치 TF의 아웃솔 정도로 스터드 크기도 충분히 들어가서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인조구장의 상태가 이것보다 잔디 길이가 짧거나 누워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TF를 신고 가끔 느끼는 정도의 미끄러운 그립의 문제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약간의 미끄러짐을 생길 수 있다. 다만 그때 대안이 AG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잔디 상태가 안 좋았을 경우에 잔디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에이지가 TF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비가 올 때도 그 부분을 잘 생각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비가 오거나 이슬이 젖어 있거나 하는 운동장에서도 적정한 축구화를 잘 선택을 하셔서 축구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제가 꼭 요거는 한번 그 테스트 저 차원에서도 꼭 해보고 싶었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서도 불구하고 꽤 나름 재밌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쨌든 비 오거나 이슬 젖은 날 축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